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덕전자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353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5일 오전 10시 29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대덕전자가 비메모리 시장 진출 확대,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여러분들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계반도체 관련해서 뭐 메모리 시장 전망이라든가 요런 거. 사실 대표적인 예로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 비메모리나 메모리가 반도체 품귀 현상도 여러 가지 그 요인이 될수 있겠고 좀 많이 상향할 거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대신증권은 이제 15일 대덕전자에 대해 비메모리 시장 진출 여러 가지 이제 뭐 증설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시장 진출 확대로 수혜를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는 14,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14,000원도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덕전자가 이제 실적이 요번에 발표했는데 막좀 지지부진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예상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증설이라던가 투자 부분을 많이 강행해 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조금 영향이 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대덕전자는 플리츠 불그리드 어레이 투자로 비메모리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요.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FC BGA 투자로 2022년 비메모리 매출 증가 등 중장기 관점에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이어 이제 영업이익은 지난해 148억 원에서 올해 490억 원, 내년엔 70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면서 지난 2일 FC BGA에 추가로 700억 투자를 결정했고, 지난해 7월 신규 투자 900억 원 결정 이후 1,60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FC BGA는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5G 서비스 확대로 서버 네트워크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적용 및 전기 자동차 생산 확대로 통합 솔루션 형태의 반도체 신규 수요가 발생해 FC BGA 계열의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이 발생해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제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전공정, 후공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뭐 낸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디램도 있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FC BGA는 메모리 계열대 비메모리 기판이고요. 주로 PC형 CPU, 서버 네트워크 및 자율주행 CPU 역할을 담당한 반도체형 기판을 적용한다며 대덕전자가 1,600억 원 투자 결정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 FC BGA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수 있는 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요. 요거는 이제 한번 검색해서 보시라고 좀 제가 지금 그 검색을 하는 거고 대부분 보시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요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마이크론하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삼성전자 물론 이제 뭐 의리하고 뭐 여러 가지 오랜 기간 같이 했다 대덕전자랑 뭐 요런 좀 판단을 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대덕전자랑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거래를 해온 업체예요. 근데 사실 뭐 대덕전자가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일단은 그 반도체 부분에서는 1위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이제 거래를 해왔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뭐 아니 이거 정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오래된 업체니까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어떠한 기술력이나 어떠한 이제 그런 그 메리트가 없었다면은 삼성전자가 굳이 이제 대덕전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게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계속 거래를 해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대덕전자 그 제가 보여드린 건데, 기사도 나왔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기도 아까 좀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덕전자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실적에 비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들이 많겠지만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든지 상승 모멘텀 부분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대덕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예를 들어 PCB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요게 스마트폰용도 있고 5G죠. 5G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 관련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반도체 이제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단가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실적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거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은 뭐 어떠한 뭐 대표가 횡령을 했거나 어떠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구간 자체도 차트 구간 자체도 지금 매도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매도 구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부분 보시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인이 보험사냐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최근에 좀 매도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기관계가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외인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이 부분만 뚫어준다고 하면 위에 매물대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점에서 사실 장도 요번 달에 많이 안 좋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정은 오지만은 그래도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아래서 매물 소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3,000원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13,000원 구간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13,000원 구간 만약에 이하로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나 대응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아래로 떨어지진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오늘은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다음 방송 때는 이제 좀 자료 준비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그 비메모리나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제 들어가실 때 이런 시장 전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그나마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다음 방송 때 방송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 3종목이
세 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3종목 추천하여 3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 보시면은 이런 증시 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